2023년 2학기 파이널 PBL 리포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드텀 이전의 글은 검은색으로, 미드텀 이후의 글은 파란색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중요하거나 유의미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굵게 작성했습니다. 둘째, 미드텀 발표에서 했던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고, 파이널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저희가 배웠던 것중 개념 10가지 이상을 적어보았습니다. 파트 1에서는 스칼라, 벡터, 0벡터, n차원 벡터, n차원 공간, 행렬, 벡터의 상등, 벡터 합과 스칼라 회, 분류, 데이터의 유사도, 노름, 코사인 유사도, 내적,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단위 벡터, 정규 직교 벡터, 벡터에 대한 삼각 부등식, x 위를 y의 정사형,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거리, 선형 연립 방정식, 개수 행렬과 첨가 행렬, 기본 행 연산, REF, RREF,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 수반 동체 연립 방정식, 행렬의 곱, 영행렬, 단위 행렬, 전치 행렬, 전치 행렬의 성질, 대각합, 영행렬, 역행렬, 가역 행렬의 성질, 기본 행렬, 치환 행렬, 역행렬 계산, 대각선 행렬, 단위 행렬, 스칼라 행렬, 대칭 행렬, LU분해, 촐레스키 분해, 치환, 반전, 부호함수, 행렬식, 행렬식의 성질, 부분행렬, 소행렬식, 여인자, 수반행렬, 1차 결합, 1차 독립과 1차 종속, 1차 독립 판정법, 투스텝 부분 공간 판정법, 해공간, 영공간, 부분 공간과 생성 스팬, 기저, 차원, 널리티, 행공간과 열공간, 개수, 랭크 널리티 정리, 정사형, 최소제곱회, 최소제곱 문제, 정규 방정식, 정규 직교 기저, 그람슈미트 정규 직교와 기저의 존재성, QR 분해, 선형 변환, 표준 행렬, 핵과 치역, 단사, 전사, 동용사상, 선형 변환이 단사를 필요 충분 조건, 고유값과 고유 벡터, 닮은 행렬, 대각화 가능한 행렬,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 A를 대각화하는 행렬 P를 구하는 방법, 직교 행렬, 직교 행렬의 성질, 직교 대각화, 직교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 고유값 분해, 특이값 분해, 일반화된 역행렬, R제곱상의 2차형식, R제곱상의 추측정리, 양의 정부, 음의 정부, 2차형식의 정부, 부정부, 선행주, 소행렬식, 선행주, 소행렬식과 정부 정리가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 미분 가능과 미분 계수, 도함수, n계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최대값, 최소값 정리, 부정적분, 정적분, 적분에 관한 평균값의 정리, 외적,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 편도 함수, 이계도 함수, 클레로의 정리, 연쇄 법칙, 방향도 함수, 그레디언트, 헤시안, n변수 함수에서의 그레디언트와 헤시안, 방향도 함수는 f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에 대한 의미, 테일러 정리, 극대 극소, 최대 최소,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 임계점, 안장점, n변수 함수 이차 형식, 고유값과 극대 극소, 정부호와 극대극소 안장점, 선행주 소행렬식과 극대극소 안장점,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 뉴턴 방법, 중적분, 후비니의 정리, 연속함수의 이중적분, 극좌표에서 이중적분이 있습니다. 파트 3부터는 파이널 PBL 새롭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파트 3에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확률, 표본공간,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대수의 법칙, 확률의 기본 성질,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관계식, 베이지 정리, 전 확률 공식,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정규 분포, 결합 확률 함수, 결합 확률 분포, 주변 확률 분포, 결합 확률 분포의 성질, 결합 밀도 함수, 공분산, 상관계수, 공분선 행렬이 있습니다. 파트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는 차원 축소, 주성분 분석 PCA, 주축과 주방향, 센터링, 적재계수, 라그랑주 성수법, 트렌케이티드 SVD, 신경망, 행렬 곱셈,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헤비사이드 펑션, 시그모이드 함수의 성질,
신경망의 구성, 오차 역전파법, 심층 신경망과 딥러닝, 엠리스트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드텀까지는 검은색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첫째, 가우스 조르단 수거법입니다. 두 번째, RRF 형태로 알 수 있는 해의 개수와 수반 동체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트위값 분해를 이용하여 행렬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수와 안장점을 판정하는 법입니다. 경사강법 여섯 번째, 경사강법 알고리즘과 적절한 초기값 학습률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이전까지는 미드텀까지의 내용이었고, 미드텀 이후부터 파이널까지의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가우스 적분법입니다. 가우스 적분법에 대해 탐구하던 도중 그 증명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가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환에도 있는 방법으로 푸비니의 정리와 극좌 표결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분 적분학에서 배운 방법으로 부피를 이용한 기하학적인 방법입니다.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피를 구한 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베이지 정리입니다.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 정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엔 조금 헷갈렸지만 베이지 정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어떠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다룰 때 이용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분 선행렬과 상관계 선행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분 선행렬을 구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고, 공분 선행렬을 각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서 상관계 선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분 선행렬은 단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상관계 선행렬을 이용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fully understand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분 분석입니다. PCA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로 진행할 때 사용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고차원 데이터는 분석과 시각화가 어렵기 때문에 PCA를 통한 차원 축소가 필요합니다. PCA로 차원 축소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원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합니다. 원 데이터를 센터링하면 추후에 이루어질 계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 주성분의 분산값을 이용하여 주성분의 분산값을 이체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체 형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체 형식으로 표현된 식에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합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주성분에 대해서도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합니다. 이때부터는 새로운 조건이 하나 생기는데,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없을 때, 즉 두 주축이 직교하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없을 때 두 주축이 직교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K번째 주성분에 관해서도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합니다. 여섯 번째, 공분 선행렬을 데이터 행렬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위식의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SVD를 이용하여 각 주성분의 보존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에서 구한 보존료를 바탕으로 원 데이터를 얼마나 보존할지, 몇 차원으로 축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차 역전파법입니다. 이는 인공신경망에서 가정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학습 데이터로부터 미리 알고 있는 값인 입력값과 관측값을 입력합니다.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 입력층에서 학습 데이터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개선 후 주어진 활성함수를 거쳐 은크층으로 전파되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층으로 전해질 신호가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되어 출력층에서 해당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를 순전파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측값과 관측값 사이 오차를 계산합니다. 오차는 제곱 오차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각음법을 적용하여 단계 3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각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공식은 경사각음법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일곱 번째, 은닉층에는 출력층과 달리 목표하고자 하는 관측값이 따로 없으므로 출력층에서의 오차 EJ는 TJ-YJ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오차 역전법을 사용합니다. 신경망에서 오차가 일어났다는 것은 입력 신호가 입력층으로부터 은닉층을 거쳐 최종 출력층으로 전파될 때 은닉층에서 오차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계층 간의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 즉 가중치에 비례해서 오차를 역으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때 역전파된 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분모를 제외해도 실제로는 거의가 차이가 없이 작동하므로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의 단계들을 이용하여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역전파된 오차를 통해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 가중치를 한 번 업데이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 위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참여했던 토론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시글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한 연립 문제입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감점된 부분을 표시해 주셨고 이를 수정하여 리파이널라이즈한 게시글입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문제 6을 리파이널라이즈한 게시글로 교수님께로 달아주신 그럼 우선 임의로 랜덤하게 6x7 행렬을 만든 후 첫째와 둘째 행을 더해서 그것을 위의 행렬의 7번째 행으로 보태어 만든 7차 행렬을 생성하면 그 행렬은 항상 B가 행렬입니다 라는 코멘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은 다음에 게시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SVD를 직접 해보는 과정을 담은 열린 문제입니다. 이전 학우분들께서 시도해보지 않은 큰 사이즈이면서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을 SVD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최소 제곱 곡선을 구하는 열린 문제입니다. 코로나 관련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차의 최소 제곱 곡선을 구해보는 게시글입니다. 다섯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과 최대 최소를 찾는 열린 문제입니다. 1변수, 2변수 함수에 대해 진행해 주신 다른 학우분들의 글을 참고하여 3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와 안정점을 판별해 보았습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 임의대로 시작점, 학습률을 정하여 경사각음법을 진행해보는 열린 문제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N차원 그래프의 계형을 이미진하기, 상상해보기라는 교수님의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이널 PBL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몬티롤 문제와 베이지 정리에 관한 글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학우분들의 다양한 풀이를 읽고 풀리 언더스탠드 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로 따져보기,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 정리를 통해 따져보기, 코딩으로 실제 통계적 확률 따져보기, 사용자가 자동차의 위치를 모른다는 가정을 따져보기, 문이 N개인 일반화된 경우 등의 매우 다양한 풀이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전에 만들었던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툴을 바탕으로 HTML 파일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파일 한보람 박성진 학우분의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PC를 통해 차원 축소하는 과정을 정리한 게시글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공문서 행렬, 이차 형식, 행렬의 곱셈, SVD, 라그랑주 성수법 등 매우 많은 내용의 개념을 복습할 수 있었고 PCA 또한 풀리 언더스탠드 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번째는 위에서 배운 PCA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PCA 보는 열린 문제입니다. 뮤턴 PBL에서 제안했던 프로젝트 프로포절 내용과 관련되어 진행해 보았습니다. 금속의 특성을 담은 행렬을 PCA 한 게시글이며 그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번째 게시글은 교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열린 문제입니다.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직접 실습해보고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번째 게시글은 5차 역전파법을 실습한 게시글입니다. 이를 통해 5차 역전파법과 가중치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게시글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들은 보고서 마지막에 전부 게시해 놓았습니다. 챕터 2입니다. 1주차에는 0회, 2주차에는 6회, 3주차에는 10회, 4주차에는 5회, 5주차에는 9회, 6주차에는 4회, 7주차에는 6회, 8주차에는 7회, 9주차에는 5회, 10주차에는 5회, 11주차에는 6회, 12주차에는 4회, 13주차에는 4회, 총 71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함수, 벡터, 행렬, 노름, 내적, 선형, 연립, 방정식, 가우스 소거법, RREF, 첨가 행렬, 정사형 최수작은 문제 LU분의 QR분의 SVD 미분 극대극소 최대 최소 경사광법 학습률 그레디언트 순열 조합 배위 정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주성분 분석 인공신경망 오차 역전파법 엠리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것은 손으로 복잡한 것은 세이지 R 파이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파이널 PBL을 새로 작성한 내용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텀 PBL까지는 토론 수업의 효과에 대해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선형 대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학우분들의 설명을 통해 그 내용을 풀리 언더스탠드 할 수 있었습니다. 미르턴 PBL 이후에는 실습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R 언어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순열, 조합, 공분산 행렬 구하기, PCA를 직접 실습해보면서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이상규 교수님의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라는 강좌가 매우 잘 짜여진 강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PCA를 배우기 전에 SVD, GDM, 이차 형식, 라그랑주 성수법, 행렬, 벡터 등에 대해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PCA를 배울 때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하나로 맞물려져 차원 축소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저에겐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강좌는 많은 깨달음을 주는 강의였습니다. 또한 다른 학우분들과 함께 학습해 나간다는 것이 저에겐 동기부여였습니다. 교수님, 조교님, 학우분들 덕분에 좋은 내용 배워간 것 같아 매우 감사했습니다. 챕터 3입니다.
챕터 2때와 마찬가지로 미드텀 PBL의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파이널 이후에 파이널 PBL의 내용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미드텀 때와 마찬가지로 학습의 진행 내용을 99%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해가 가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학우분들의 토론 게시글을 참고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올리기 전에 많은 학우분들께서 이미 토론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우선 교수님의 강의를 최우선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교재를 정독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매스포의 문의 게시판에 질문하여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은 열린 문제를 풀어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활동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학우분들의 글을 참고하여 파이널라이저거나 리파이널라이저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이루어진 학우분들의 토론을 통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해결하였으며 그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리파이널라이저면 다시 풀리 언더스탠드 할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미드텀 이후에는 무엇보다 실습 위주로 공부했는데 이것이 매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공부 선행률, 상관계수 행률 만들기, PCA 5차 역전파법을 직접 실습해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R 언어에도 훨씬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강좌의 학습활동을 통해 지식 외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든 자신이 직접 부딪혀보고 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학습하는 데 있어 토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으로는 조건부 확률, 베이정리,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공무선 행렬, 상관계수 PCA, 인공신경망 5차 역전파법에 대해 풀리 언더스탠드 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배운 점이라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선배 학우분들의 게시글을 통해 수학적인 지식과 코딩 지식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상국 교수님과 한보람하고 박성진 학우분의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툴 프로젝트를 통해 HTML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새롭게 배웠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밑에 있는 프로젝트 프로포설에 새로운 물질을 성질화하려는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공분선행률, 상관계수, PCA를 통해 여러 소재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는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실시간 5H에 최대한 참여하려고 했지만 10월 24일에 있던 5H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드텀까지보다는 게시판 참여 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토론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점을 주고 싶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체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텀 이후부터 파이널까지의 잘한 점으로는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코드를 통해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툴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는 것, 다른 학우분들이 정리해주신 게시글을 보고 PCA, 인공신경망에 대해 리파이널라이즈하여 풀리 언더스탠드 했다는 것, 학우분들의 게시글을 최대한 읽어보려고 하며 코멘트도 최대한 달려고 노력하였다는 것, 배운 것을 전부 실습해보면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얼마나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나름대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고 노력했고 파이널라이저였지만 이전보다 파이널 오케이 받은 게시물 개수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주 동안의 평균적인 게시판 활동 참여 횟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동료 평가입니다. 제가 평가한 동료는 장재효, 박성진, 한보람 학우분들입니다. 잘한 점으로는 미드텀 PBL에 적은 점과 동일합니다. 세 분의 학우분 모두 매우 많은 양질의 게시글을 올려주십니다. 특히 한보람, 박성진 학우분은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툴 프로젝트 같은 게시물을 남들보다 앞서 올려줘 제가 직접 툴을 만들어 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비점은 다음 것 같습니다. 위 학우분들의 미비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드텀 PBL에도 장재 학우분의 미비점으로 뽑은 점도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게시물로 통해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재우 학우분뿐만 아니라 박성진, 한보람 학우분들 덕분에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챕터 4입니다. 중복되는 열린 문제와 중복되는 게시글은 전부 제외하였고 미드텀 이후에 추가된 게시글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게시글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열린 게시판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발표 영상을 일시 정지한 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드텀까지의 게시글이고 다음부터는 파이널까지의 게시글입니다. 챕터 5입니다.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소재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드텀 PBL 이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프로포설을 조금이나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텀 PBL 프로젝트 프로포설에서는 기존의 여러가지 재료들의 특징을 수치 데이터로 만든 후 거리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행렬의 닮음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물질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미드텀 PBL 이후에는 공분사 행렬, 상관계사 행렬을 학습하였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공분사 행렬과 상관계사 행렬을 통해서도 새로운 물질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N개의 샘플에 대한 PG의 확률 변수, 물질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M/P의 데이터 행렬의 공분산 행렬과 상관계사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롭게 발견된 물질이 있으면 그 샘플을 한 개 추가하여 M+1/P의 데이터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에서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우면 두 물질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고 상관계수의 값이 적으면 두 물질 사이의 관련성이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물질과 새롭게 발견된 물질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고 어떤 특성, 확률 변수에서 유사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입니다. 2023년 10월 24일에 전역을 한 후 집에서 다른 학우분들보다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이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 군 안에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우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전역을 했지만 게시판 참여 횟수가 점점 줄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조금 부끄러웠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의 내용을 풀려 언더스탠드 하고자
복습은 꾸준히 진행하였고 수없이 실습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배운 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의 중요성, 선형대수학과 미분 접근학의 수학적 개념들, 토론 수업 효과에 대해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주차 이후부터는 8주차까지 배운 내용의 확률 통계 파트를 추가하여 PCA, ANN, 5차 역전파법을 궁극적으로 학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실습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확률 통계 파트부터는 새롭게 R 언어를 사용하고 실습 예제 코드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하여 제 전공 분야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계속 실습해 보았습니다. 계속 실습해 보면서 PCA, ANN, Backpropagation을 fully understand 할 수 있었고 R 언어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전개분포의 확률함수를 시각화해주고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주는 프로젝트를 직접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를 주제로 세이지 매스 코드를 삽입한 HTML 코드를 열린 게시판에 공유했습니다. 저보다 미리 시도하신 한보람, 박성진 학우분들의 코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이 강좌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좌의 수업 방식이 막막해 보이기만 하고 조금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의 다 끝내고 보니 보람찬 경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배울 점이 많은 유익한 강좌였습니다. 토론의 중요성, 실습의 중요성,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학적 개념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참여 횟수가 조금은 줄긴 했지만 매주 4개에서 5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매우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